팀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하락할 때마다 우리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기가 사실 좀 겁나요. 예, 어떤 대답을 하실지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왜 하락을 하는 걸까요? 그러네요. 네. 파는 사람이 많아서. 그쵸. 예, 오늘은 보니까 외국인이 좀덜 파나 싶었는데, 장 막판 들어서서로 좀 확대를 했어요, 매도 물량이.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 선물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네,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서 좀 움직인 경향이 좀 있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에서 1%대, 2% 가까이 막 하락을 하고, 오늘 장중에 심천종합 같은 경우는 더 밀렸었거든요. 네. 거의 3% 가까이. 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당연히 이래서 2% 정도는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견조하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이유는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대형 종목들이 뭐 테마가 붙어서 그렇죠.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뭐 그게 아니면 지수가 조정을 보이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종목들의 호재성 재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테마가 좀 불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등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여전히 매물이 처리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게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부 종목들,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계속 흘러내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에서는 이게 계속 테마가 붙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지금 현재는 종목에 의해서 시장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특징적인 종목들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애매하게 반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빠지고 상승할 때는 같이 따라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삼성전자의 힘으로 우리가 2,400 회복을 했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이에요. 경고하죠. 이 정도 되니까 우리 지수가 지금 1%인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어제 올랐다고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매물이라도 많이 나왔으면 더 빠졌겠네요, 오늘 그러면. 뭐 관련된 종목들, 뭐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호재성 재료가 좀 나온 것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재료에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거, 그러니까 기업 가치하고 상관없이 주식 분할에 의해서 올라갔던 종목들, 그 다음에 옵션, 소프트뱅크 여파로 인해서 옵션 시장에 의한 웹더드 현상이 좀 나타난 모습인데, 그것들 때문에 이제 올라갔고, 그게 좀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망하는 모습도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잖아요. 특징 중에 하나가 빅스 지수 있죠. 확 변동성 올랐나요? 지수. 보통 이렇게 뭐 3, 뭐 나스닥이 4% 빠지고 뭐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면 폭등을 하거든요. 크게 크잖아요. 변화가 없었나요? 별로요. 근데 강하네요. 이게 시장이 강하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대형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경향들. 사실은 이러한 흐름이 지난 5월 중후반 정도부터 일단은 그때 이제 넷플릭스가 계속 올라오다가 그때부터 이제 매물을 막기 시작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었죠, 시장은. 그러다가 이제 7월 중순 이후부터 시장 자체가 대형 기술주들이 그때부터 하루에 2, 3%씩 움직이는 꾸준히. 거는 일도 아니었었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지수는 위로 상승을 좀 하고 있었고, 8월 달도 정말 좋았잖아요, 시장이. 그쵸.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근데 올라가긴 하는데, 그때 이제 알고 봤더니, 그때 이제 변동성이 키우면서 계속 올라갔던 게 알고 봤더니 저건 거죠. 이게 그 소프트뱅크의 주식 옵션. 옵션에 의한 결과라는 거.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어떠한 영향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러한 웹도둑 현상, 이게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영향은 당분간은, 그게 또 다음 주가 또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러한 부분의 매물의 좀 소화 과정이 당분간은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우리 게임 이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지수의 딜레마라든지 뭐 이런 네. 게임 이론 같은 것들 네.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산시장에서도 항상 그런 게임 이론이 있는데 네. 뭐 그리터 풀 게임이라고 나보다 더 바보가 내가 여기서 한 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거야 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게임 이론이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 팽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팔 수 있어 라는 그 심리가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7월 말 이후에 이런 변동성이 막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체에서 한 발 물러서서 기업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을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는데 판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대부분이 실적들이 잘 나와서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뭐냐면 그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와 관련된 수익이죠. 소비가 늘어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냐라는 데 있어서는 상당수가 고개를 갸우뚱. 그러니까 언택트가 이게 금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베스트바이라든지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장방하면 좀 이따 말씀드릴 네. 건데 슬랙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 시간 외로 뭐 10몇 프로씩 폭락을 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적도 잘 나오고 언택트야 뭐 그러면서 성장도 좋아 라고 하면서 막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 좋다라는 뜻은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를 포함하는 게 최근 들어서 뭐 일부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다들 맞아요.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경향들이 좀 보이면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실적 쪽에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가치 이게 펀더멘탈 쪽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뭐 견고한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던 애들 위주로 해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네. 포함시키는 경향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